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14400을 많이 좋아하시죠? 자, 14400 위원님께서 또 업그레이드도 하시고 뭐 모터 튜닝도 하시려고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안쪽에서 모터 쪽에서 피니온을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14400을 하신 분들 다, 모든 분들의 다 공통된 고통이, 고민일 거예요. 록 타이트를 얼마나 떡을 쳐놨는지 이거 안 빠져. 일단 이걸 빼기 위해서는 또 피니온을 빼는데, 피니온도 애들이 피니온 기어도 나서 이걸로 했어요. 이걸로, 조그만 걸로, 아시죠? 이걸 조그만 거. 얘로 하면은 얘가 색깔이 은색이잖아요. 은색은 약해요. 제가 금색, 검은 색깔로 강하게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걸로 이제 교체할 거고요. 이걸 교체해야 되는데, 그래도 교체해야 되는데, 이거 교체하는 거랑 교체할 거랑 교체할 거 하나, 이 풀을 때 뭘로 했냐면요, 이걸로 다, 이걸로 했어요. 이걸로요. 터보 라이터로 이걸 다 토치를 이렇게 이쪽에서 들어 올려가지고 닿지 않게끔 해서 들어서 두 개를 뽑았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보이세요, 이거? 이 가루 보이세요, 가루? 가루 보이시죠? 이 가루가 뭐냐면요, 록 타이틀 해가지고, 예전에 보통 이제 파란 색깔로 해가지고 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나마 지금 그, 좀 풀리는 록 타이틀인데요. 빨간 색깔 완전 영구 고정이지, 영구 고정. 영구 고정 시켜버려가지고 안 풀리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정하다가 피니온이 풀렸습니다라고 욕먹을 바에는 안 풀린다는데, 너무 안 풀려가지고 이거는 손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죠. 일단 공구 없이 나중에 스스로 얘가 풀릴 경우는 전혀 없고, 만약 공구 있어가지고 풀려고 그러면 풀다가 야사가 망가지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동영상에 대해서 분명히 14400, 14400에 대한 주의점, 주의사항이라고 동영상 올릴 거고요.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꼭 14400 모터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나사를 풀 때는 열을 가해서 풀라는 거, 라이터를 이용하셔가지고, 풀라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도 또 추가한 게 뭐냐면요, 이 피니온 뺄 때는 이렇게 지렛대 원리를 해가지고, 피니온을 이렇게 안쪽에서 밖에서 툭, 이렇게 빼야 돼, 이렇게. 툭 빼셔가지고 있는데, 한쪽만 하지 말고, 샤프트 휘니까요, 열을 돌려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 영상, 여러분들, 뭐, 14400 없으신 분들한테는 뭐, 쓸데없는 영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14400 있으신 분한테는 진짜로 생명수호 같은, 예,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14400에 대한 정보였고요. 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자, 이 배터리로 이 차를 진행할 때 엄청 빠르니까요. 라크라인 모터, 550 사이즈거든요. 락 모터예요. ABCD 할 때 2, 96, 50. 9650 락 크라우닝 모터를 사용하시면 속도는 3분의 1까지 줄어들고 힘은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타이어를 바꾸거나 어린 학생들 할 때 주행할 때는 1시간 정도에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런타임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힘이 세고 천천히 굴러갑니다. 자, 이 모터도 예, 한번 봐주시고요. 링크는 모터를 할 거고요. 14400 하실 분들, 학생들 할 때 때는 꼭 ABCD 29650 모터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교체할 땐 아까와 같이 약간 열을 토치를 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14400이었습니다.